경기 방식은 3전 2선 승제고요. 아, 경기 준비됐습니다. 내내 치킨과 함께하는 브레이더스 B부대 임진도 그룹 A의 결승전 진화 무왕전에 이벤트 매치 가겠습니다. 경기 시작하죠. 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두 선수 이제 경공전 눈치를 볼 텐데 여기서 더 절박한 건 인검사 김승현 선수입니다. 김승현 선수가 신검아빌로 예, 타이밍을 잘 잡고 먼저 한번 들어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섣불리 지금 둘 다 공격 안 들어가네. 눈치 봐요. 네. 눈치 보기. 자, 인검사 일단 떠야 됩니다. 떠서 한번 찍어야 되는데요. 예. 네. 비연검이거든요. 이거 비연검이에요. 여기서 성공 시작 네. 시작했죠. 지금. 아, 여기 바로 번개벽이 이었다. 상한자 상한자 올렸다. 반응했다. 그다 가지고 도네요. 우와. 이게 이제 탈출기 관리의 중요성입니다. 상대방의 상태 이상을 받았을 때 내가 마음이 급해져서 탈출기를 빠르게 사용하거나 혹은 상대방이 읽은 타이밍에 사용을 했다. 즉 상대방이 내가 탈출기를 명중시키지 못했다. 이럴 때는 이제 그때부터 죽는 거거든요. 네. 계속 얻어맞는 거예요. 지금 다 놀랐습니다. 한번 보니까 놀랐어요. 우리 완전 진짜 기절 상태, 기절 혼절 상태예요. 그렇습니다. 저도 어릴 때부터 대전 액션 게임 많이 해봤는데 네. 이 비물을 하면서 와 이게 정말 재밌는 게임이고 예, 고수가 되려면 쉽지 않구나라는 걸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예, 이런 콤보와 심리전과 이런 걸 보게 되면 이거 갑자기 안 나오는 거죠. 자, 한번 보죠. 하이라이트. 자, 처음에 일단 돌진 넣고 이거 기절 걸리니까 이 김신겸 선수가 빠르게 탈출기 썼는데 예측해서 행위적으로 저항해버렸어요. 네, 그 저항을 통해서 그렇게 되면 또 상대방이 또 무기력할 때 그렇죠. 탈출기 돌아가려면 20초가 넘게 남았었거든요. 그 20초 안에 사람 하나 죽이는 거 충분하거든요. 이야, 진짜 밟고 또 올려치고 공중 승천까지 하고 아직 공격 안 끝났거든. 비구르기 하는 거 앞차기로 캐치하면서 깔끔하게 마무리. 이게 이제 가장 많은 상태 이상기를 보유한 검사가 이어갈 수 있는 흔히 말하는 다운 지옥입니다. 네. 쿨타임이 짧은 압착이라든가 비연검, 하단내기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계속 높여서 일어날 수가 없게 만드는 거고요. 지금 김기현 선수 신기가 안 좋아요. 네. 아까 표정이 이렇게 좀 안 좋진 않았거든요. 근데 우리도 놀랐는데 본인은 네. 얼마나. 뭔가. 네. 아, 네, 경기 준비됐습니다. 자, 두 번째 경기 준비됐습니다. 이번에 역시 원사이드 한 경기 나올지 가겠습니다. 경기 시작하자! 네, 경기 시작됩니다. 네, 초반 러시를 하면 네, 좀 위험할 수도 있지만 할 수밖에 없는 게 링검사의 운명이라고 볼 수도 그렇죠. 있는데 빨리 돌아야죠. 그런데 일단 초반 흑공을 했어요. 이신경 선수 흑공을 날렸기 때문에 네, 탈출기를 뽑아내는 데 성공했어. 이거는 네. 굉장히 남는 장사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는 건 뒤구르기를 앞서 했지. 뒤져지지 않거든요. 아,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네, 내려도 나도 괜찮고요. 자, 뒤. 자, 바람기는 피했고요. 자, 후방이 누구예요? 아, 방금 흑공 이후에 요즘 흑수를 네, 아, 번개벽 이후에 조심해야 돼요. 번개벽 이후에 조심해야 돼요. 한 방 맞았다가 흑공에 실패했다라는 거 김신경 선수 같이 올리고 있어요. 바로 전무와 승천 체력도 똑같습니다. 지금 힘들거든요. 쿨타임 탈출이 네. 근데 15초 안 일어납니다. 심리전 10초 안에 죽을 것 같아요. 10초 안에 빨리거든요. 네, 딱딱딱 탈출이 뽑았습니다. 검사에 탈출이 없어진 상태. 그렇죠. 지금 김신경 선수는 일단 기회를 잡았어요. 자, 띄웠고 번개배기 왔어요. 그렇죠. 번개배기 왔어요. 번개배기 왔어요. 번개배기 번개 도했고요. 자, 누워받기 하는 거 흑공으로 끌었어요. 흑공 이후에 흑수 던지기 집어던졌어요. 기다립니다. 네, 기다립니다. 자, 누워서 오염배경을 하면서 네, 쿨드보그와 쿨드보그 이어 돌진으로 다시 올려 띄우고 왼쪽 콤보 왔죠. 공격 콤보 자, 어두운 콤보 던지고 미연 던지고 승차 데미지 역할수 역수를 성공을 대답해요. 대략으로 이렇게 됩니다. 아, 집어던지기 일단 던지 돌진 콤보 같이 네, 김찬 선수는 탈출기 막힐 거 알면서도 쓸 수밖에 없어요. 그렇습니다. 안 쓰나 죽으니까. 결정적으로 일단 내력 재우고요. 네, 게다가 이거는 탈출기 바로 쓰면 되겠어요. 쉽게 지
했는데 네. 두 번째 때 이렇게 역전의 형태를 보여주네요. 아직 과 덜 풀렸습니다. 열 받은 상태예요. 그렇죠. 한 방 하면 나도 뒤처지지 않는다 보여줘야죠. 그렇습니다. 구원자는 캐릭터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네. 선수 공격하면 둘째 사람 서러운 선수죠. 그렇습니다. 자, 이럴 때 일단 다시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놨습니다. 누구도 네. 쉽진 않아요, 무한동. 진짜 만만치 않은데라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고요. 흑동을 통해서 적당히 시간을 벌면서 예, 자신의 뭐 회전력이나 기술의 풀이 돌아오게 예, 하나하나 운영해 나가는 모습에서 야, 이 무왕을 상대로 오히려 본인이 다시 한번 무왕이 되기 위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준비된 선수네요. 내려올 때 번개는 확정으로 들어가고요. 여기서 누워맞게 하는 흑동으로 끊어줍니다. 예. 자, 여기서 흡수를 할 수 있는데 흡수를 김창현 선수가 풀어냈던 게 이제 경기가 팽팽하게 진행됐던 이유고요. 만약에 흡수를 허용했다면 김창현 선수는 진작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공중공의 기회를 한 번 더 잡은 김신현 선수가 경기를 승리하는 모습이죠. 네. 자, 1대1 만들어놨고요. 첫 경기 퍼펙트 데뷔 이후에 멘탈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네, 사실 그 방송에 있다 나와서 한 대 넘어 때리고 지게 되면 굉장히 멘탈이 깨질 것 같아요. 네, 다음 경기 할 때 네, 뭐 벙커러시만 계속 맞거나 혹은 뭐 저도 대회에서 지면은 멘탈 나간 적 많았었는데 그쵸? 이걸 이렇게 회복한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재능입니다. 네, 가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경기 시작하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초반 짧아야 돼. 민금도 갈 때 붙습니다. 자, 민금도 오! 네, 번개벽이 떴고요. 서로 탈출이 있어요. 받았어요. 네. 자, 번개를 번개! 자, 발도록! 야, 이거 김신현 선수